베이비 박사의 문을 열리면 디디디디디디디디 하고 이제 그 벨이 울려요. 그러면 그 10초 안에 바로 아이를 안에서 보호하고 또한 사람 밖으로 나가요. 불가피하게 키울 수가 없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미혼모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 유기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갖다 놔라. 그래서 아이를 생명을 살리는 박스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입니다. 저는 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밖에 유기되어져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한 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1년에 오나요? 베이비박스에 1년에 220명에서 250명. 지금까지 10년 동안 1594명이니까 1600명 이제 온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시설들에 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 수치고 부끄러움의 문화예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 보호가 잘안 돼, 안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우리 집에 만약에 딸이 미혼모다, 그러면 이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목사님을 경험으로 보셨을 때 어떤 부모님들이 주로 찾아오시나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10대 아이들이 60%가 돌아왔어요. 제일 어린 아이는 14살. 두 번째는 이제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 불법 외국 노동자들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근친 상한, 그리고 이제 강간 사건, 이런 아이들이 이제 베이비박스에 오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바로 그 베이비박스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은 이렇게 열면 안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10초 안에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아이가 들어와서 여기 드랍박스에 놔둬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절차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10초 안에 안에서 아이를 보호하게 되고, 엄마를 여기서 문을 열고 엄마가 보이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카운슬링 이제 그 이루어져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엄마들은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서 지원을 해줘서 키우게 하고, 또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원으로 이제 가는데, 보육원에 가는 그 과정은 조금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절차가 7가지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죠.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밖에 버리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사실 그 여러 부모들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몇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정말 좀 이게 충격적인데, 어떤 아이는 친구 자취방에서 출산을 혼자 했는데, 아이를 죽이려고 막 목을 눌렀는데 안 죽더래. 일찍 막 자기가 치다 보니까 막 애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순간적으로 이제 또 보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불쌍해서 또 끌어안고 있다가 또 미워지면 침대에 던지고, 탯줄 달린 그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 베이비 박스를 또 인터넷을 찾아가서 알게 돼가지고 데려온 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산에서 출산을 하는데 구덩이를 파고 출산했어요. 구덩이에다가. 왜? 파묻으려고. 그래가지고 출산하고 이제 아이를 파묻으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아이가 울었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난 뒤에는 도저히 파묻을 수가 없어. 그 아이를 데리고
옷 자기가 벗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와. 교환이도 막 화해를 하면서 왔어.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많은데요. 내가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그럼 베이비박스를 갖고 오는 부모님들이 혹시 그 베이비박스에 아이랑 혹시 편지 같은 거를 놔두고 주로 가시나요? 편지를 쓰고 이제 찾겠다, 아니면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다음에 만나자, 이런 편지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 책이 많아요. 열 아마 이 두꺼운 책이 15개인가 그럴게요. 14개인가 15개. 여기에는 그 엄마의 아기에 대한 미안함, 또 엄마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럼 혹시 여기 중에서 편지 하나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늘에게, 하늘아, 엄마가 엄마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또 그리고 미안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하늘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다 쓰지요. 자, 여기에도 보면 엄마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안하다고 말밖에 없네. 근데 너를 찾고 싶어. 내가 꼭 5-6년 사이에 찾으러 갈게. 미안하고 사랑해. 처음에 베이비박스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만삭 때였죠. 그때 이제 입양을 보낸다는 그 생각으로 입양 기간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에. 근데 맨 처음에 떴던 게 여기 주사랑 공동체였고, 제가 아이를 놓자마자 바로 또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어떤 다른 지원을 받으셨나요? 아기에 대한 생필품, 더 필요한 거는 이제 뭐 따로 이제 연락을 드리면 뭐 엄마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뭐 쌀이나 뭐 라면 종류, 뭐 반찬 뭐 이런 종류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죠. 네. 가족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셨나요? 저도 이제 입양 된 사람이었고 그분들한테. 근데 제가 또 학대를 또 그분들한테 또 받아서 제가 20살 때 이제 집을 나오게 됐어요. 아예 연락을 그냥 이제 안 하고 지내는 사이였죠. 그럼 처음에는 입양을 보내실 계획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바뀌시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조리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조리를 했는데 그냥 아이 보실래요? 그랬는데 제가 아이를 딱 우유를 먹이는데 거기에서 연호가 이러고 이제 그 조만한 애기 손이 이러고 저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이런 느낌? 그거에 진짜 너무 이제 보내기가 싫다. 이건 아니겠다. 만약에 목사님이랑 그 베이비박스 단체가 있지 않았더라면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너무 나쁜 말인데 그냥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 여기서 팀장님 하신다고 네.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혹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제 직함은 여기 매니저, 관리 팀장이고요. 상담하고 보육하고 여기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난 1년간 한 몇 명의 부모님을 만나셨나요? 180번, 190명의 엄마들은 만났죠. 네. 네. 그럼 그 엄마들을 그 사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먼저 볼 때.
먼저 밖에서 아기들을 이제 놓고 그냥 가시려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가시지 말고 아기를 위해서 또는 엄마를 위해서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일단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이제 알고 있다가 외부에 아무에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오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다 꺼내놓을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 또 법적인 제도나 그 이후에 아기가 떠난 후에 엄마가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그런 걸 안내해 드리고 그럼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놔두고 가시는 부모님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아기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아기를 뭐 낙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 않고 정말 생명을 지키고 여기까지 와준 걸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이제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기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겁나서 그냥 가시지 말고 꼭 같이 상담을 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뭐가 최선인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항상 끝까지 기도하는 엄마. 엄마가 아기를 여기 뒀다는 걸로 평생 자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의 또 새로운 삶을 살아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에 평생 못 박혀서 우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기는 아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엄마도 좀 새로운 삶을 건강하게 살기를 꼭 상담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계시는 카운셀러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아이 엄마들이 자신의 아기를 기를 수 있게끔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역할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원 가정에 돌려보내는 그 일을 지금 카운슬링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근데 30%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공동체의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그럼 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래는 이제 베이박스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미혼모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죠. 그 마을을 지을 거예요. 아이를 마음껏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장애인 어머니의 그 보호를 위해서 자연농은 그 아이들이 심고 그다는 자연농은 이거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뭐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위대한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엄마, 아름다운 하나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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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o thank Pastor Lee for sharing his inspiring story. As you just saw, he's dedicated his life to saving the lives of countless babies, and we know that he will continue to do so for the rest of his life. If what Pastor Lee is doing resonates with you and you want to help, you can. We have opened up a crowdfunding page on GiveAsia. There, you can make donations to directly support the babies that Pastor Lee cares for. The money will help fund the Baby Box facility and raise awareness. Your help will ensure Pastor Lee and his team can continue to rescue discarded babies. Thank you for watching, and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the Asian Boss community.